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박한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네,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어떤 거냐, 맥세이프형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품들은 그냥 맥세이프 충전기만 소개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보조 배터리인데 이 보조 배터리가 맥세이프형으로 동작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간단하고 빠르게 제품 리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제품을 바로 뜯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다 보니까 뭐 포장 상태는 그렇게 뭐 이쁘거나 네, 그러진 않습니다. 나름 이 안에 설명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품. 이쪽 반대편에는 네,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에다가 네,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이 밑에서 이렇게 키면 이렇게 점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네,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맥세이프 방식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보조 배터리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엄청 편해요. 진짜 이렇게 보통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게 되면 불편한 점이 어떤 거냐, 이 전선까지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점, 그 점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결국은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선 전혀 필요 없이 네,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다 보니까 일체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최근 출시한 아이폰 12 이 계열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전 버전이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그런 맥세이프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그네틱을 부착할 수 있도록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스티커이고 이 스티커로 부착을 해서 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QI 센서로 충전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워치, 그 다음에 에어팟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네, 추가 선으로 네, 충전할 수 있도록 밑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는 타입C를 꽂을 수가 있고, 여기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네, 전원 버튼이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게, 이렇게 부착을 하잖아요. 부착하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영상 콘텐츠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뒤에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우 편리해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지금까지 봤던 그런 보조 배터리 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아, 이 제품 꼭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예 맥세이프 일체형이다 보니까 뭐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까지는 제가 측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전면에 보시는 네,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네, 뭐 일단 18W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 다음에 용량은 5000mAh를 지원합니다. 딱 적당한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거뜬하게 여러 기기들을 충전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알아보고 계신다, 거기에다가 아이폰 12까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제품 보지 마시고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짧게 알리에서 구입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